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BN 나는 자연이다에서 나온 이승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아, 네. 아, 근데 눈이 많이 오니까 산이 정말 예뻐요. 네, 네. 예. 아, 그게 딱 뵈니까 네. 왠지 모르게 산 생활을 좀 하신 것 같네요. 느낌이. 네, 네. 십만리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네, 네. 그러면 산 엄청 잘 타시겠네요? 네, 네. 엄청, 요새도 많이 타세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아니, 왜 어디 가세요? 승씨 이미 늦었습니다. 받아들여요. 형님이시네요. 저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6학년 7반. 예? 네. 6학년 7반.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아, 그래? 젊어 보여요? 예. 네. 산속에 살면 이렇게 자연에 살면 안 늙는 것 같아요. 오, 정말, 정말이에요? 네. 아니, 저는 한 50대 초반? 아이고. 그 정도, 그 정도. 네. 오. 아유. 자연에 산다는 게 네. 이 건강도 지키지만 네. 이렇게 얼굴도 안 늙는다는 거. 맞습니다. 자연인들 보면은 이 청정 환경이 동안에 한몫하는 건 진짜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 배낭 벗어놓고 일로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반장님. 네네. 사람들 지내댕기면 다칠까봐 네. 지금 이거 자르고 있어요. 아, 이거 잘라서 이제 옮기면 되는 거죠? 네네. 쓰러진 자작나무 몇 그루가 길을 막고 있어서 아침부터 혼자 작업을 하는 중이었다는데요. 내려온다, 내려온다. 아유, 수고하셨다. 아이고. 됐다. 됐어. 야. 아, 고생했습니다. 잠깐 또 해주는 게 있어요. 예. 들어주셔야 자르니까. 아, 조금만 듣기 올걸. 아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미 늦었다니까. 자, 꿰뚫지 말고 열심히 도와드려요. 예. 자, 집으로 가져가기 위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거든요. 네네.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갔는데 땀이 나네요. 역시 사람은 움직여야 돼. 네.